6개 또 봐라. 어떤 분은 몇 개씩 사갈고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 보쌈을 못 팔아, 그러면. 다시 김치만 사가시니까? 응. 하나 정도는 추가해드리는데, 나머지는 못해. 사람이 많아서? 응. 이거는 작은 보쌈 중사이즈. 이쪽에서 복잡하면 네. 네.
네. 그, 잠깐만요. 영수증 발표해 주신다. 아, 네네. 아, 네네네. 그, 4만 200원 분에. 엄마, 잠깐. 우리 언니, 점심이 네, 바로 드릴게요. 깔아준다니까. 네네네. 뭐 마실 거 아니라 사이다 거기 드세요. 드세요. 먹어요. 아니
좋아했어?
할게요. 네.
드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네.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중창. 네. 이 가영님 맛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폭탄이 될 거고. 두 개. 네, 네.
네.
될 것 같아. 인천 송도에 있는 설고 디저트 카페라고 합니다. 카스테라를 전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가사키 카스테라도 있고, 일본에는, 그리고 이제 대만에는 대만 카스테라도 있고, 네, 이제 한국에 전통적인 카스테라가 없어서, 한국적인,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카스테라를 만들려고 오픈을 하게 됐어요.
종류는 설국 코튼 케이크라고 해서 약간 수플레랑 카스테라 중간 식감으로 이제 엄청 부드럽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있고 이 미니 설고라는 게 있는데 그 코튼 케이크 빵을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생크림을 올린 거고 그리고 이제 말차 설고라고 해서 안에 치즈 케이크 들어가 있어요. 치즈 케이크 들어가 있고 말차의 쌉싸름한 그런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얼그레이 설고라고 해서 얼그레이를 갈아서 이제 시트를 굽고 얼그레이를 24시간 이제 생크림하고 숙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크림으로 얼그레이 생크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코 설고가 있는데 코코아 가루로 이제 만든 베이스고 그러니까 시트고 그 위에 생크림인데 초콜릿을 이제 중탕을 해서 24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성을 한 거거든요. 그게 초코 설고를 만들었어요.
어떤 걸 준다?